생생한 포항의 지역사를 담은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두 번째 이야기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발간된 1권에 이어 포항 지역 원로 6분의 인터뷰 원고와 관련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봉식 선생은 해병대의 역사를, 최일만 선생은 죽도시장의 일대기를, 한동웅 선생은 4.19 혁명과 교직 생활을, 그리고 부친 한읍고 작가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또 김화문 선생은 평생 모셨던 김종원 전 설림병원 원장의 삶을, 이사무 선생은 기청산식물원과 청화중학교의 유래를, 김두호 선생은 전쟁고아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포항 미술의 뿌리를 다진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과 다양한 사진 자료가 실려있는 이 책은 지역사 복원에 의미 있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산업화, 민주화라는 역사의 파도를 넘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른 발자취를 남긴 여섯 분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또한 원로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영상 다큐멘터리는 1월 21일부터 HCN 경북 방송을 통해 방영됩니다. 우리들 삶의 터전 포항이